쓰레기 게임 짠. 갓갓독. 육각령이네. 이래놓고 육각령 못 잡으면 어떡하지? 육각령도 빡센데. 길 별로네.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여기 엘리트 두 마리 보면은 체력 좀 많이 깎일 것 같은데. 일단 이쪽으로 하자. 갓갓독 시작한 건 괜찮은데 영보 튕겨내기 압도 신경독 넣었으니까 영고 아니 튕겨내기가 쓸 일이 오겠지. 무건 파멸 건무. 신경독 파멸하면 서순 엄청 할 텐데. 무검 넣어놓을까? 잔상. 반사신경. 능숙한 지력이. 연고. 능지 넣을까? 제거할까? 트. 타격 세울까? 딜카드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필 나온 딜카드가 왜 능치냐. 건무 템플 비타. 육강령용으로 템플도 나쁘진 않겠는데. 라가블린 나와도 편할 거고. 트하. 구뎀 들어가면 분열 안 하지. 39, 36 분열이네. 능숙한 지력이. 태하. 마무리 전문성 똥공격 마무리. 마무리 잘 쓸 수 있을까? 똥공격 넣는 게 나을려나? 능지 신경독 탄플 뭐가 뭐지? 저거 일단 빨간 맛이랑 보초기 둘 다 효과 볼 수 있는 건 똥 공격일 것 같긴 한데. 하지만 라가블린이었습니다. 무검 쓰고 나서 탄플로 깨우는 게 제일 나을 텐데. 튕겨내기랑 저거 다 빠졌네. 다음 엘리트에서 죽는 거 아니야? 팅샤 궤도주샘. 따걸 넣어놓을까? 작도 넣을까? 작두 3딜 유물. 다걸 천정 넣을까? 다걸 넣어야겠다.
17 데리지. 수비 올리고. 작도 왜 이렇게 구리지? 24 체력을 엘리트 잡을 수 있을까?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다. 단분사 똥공격 그만 넣을까? 수비하려면은 고만 넣어야 될 것 같기도 해. 부채 망단 같은 거 나와도 좋겠는데. 띠용. 걔도 안 나오나? 걔도 등신하게. 쿠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똥공격 다음 턴에 나오니까 부채로 수비하고. 나이스! 퍼펙트 해부렀다. 매돌 유독 게스 게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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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기 가스 가스. 걔도 안 주냐? 궤도를 원해요. 궤도님? 규제비 갓갓비 신경독 강화가? 그 다음에 위에 가서 유독 강화고. 피병 전등 아니면 타격이나 지울까? 타격 지워야겠다. 타격 아직도 다섯 장이나 있네. 이런 꼴 못 두고 본다. 구르기 아이 뭐 이 막에서도 카드 볼 거니까 이렇게 넘어갈까? 어흑 똥공격 먹어라. 시체 폭발 나왔다. 아이 근데 망단도 왜 이렇게 갖고 싶냐. 그래도 일단 10폭이 맞겠죠. 없어선 안될 카드지. 이렇게 능지랑 이별을 해야 되나? 그냥 수비할까? 딜 나오지 않을까? 아씨 때려도 돼요? 안되지? 아 되네? 아 근데 때려도 방어도에 막히는구나. 어 딜 모자란다. 이걸 똥공격이 해냅니다. 대단 원 갑분대 갑분대 트하 갑자기 분위기 대단 원 강폭 딩샷.
강폭 좀 상향 안 해주나? 강폭이 근데 패치되기 전에 강화 효과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강화 불가였나? 강폭 패치 전에 강화 효과 하시는 분? 뭐였지? 룬피 강폭? 스네코 강폭? 단검불 패치 전에 코스트였나? 다리 걸기. 짱짱독. 코스트 높게 나오는 걸 보니 정품 스네코가 맞군. 힘 포션. 고개. 왜안 돼? 저거 뭐냐? 시체 폭발만 잘 잡히면 되는데. 제발. 두 대만. 아우씨. 덤벼라, 악독한 악동아, 악당아. 둘다 쓰는 게 맞나? 이런 젠장. 야,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강폭 뽑으면 잡을 수 있겠지? 정품 스네코 다리 걸기. 야, 이거 빨리 피 채워야 된다. 아이, 감사. 저희 가서 자고 엘리트 가면 되겠다. 신경독 유독가스. 다리 걸기 탄트. 수비 10폭 단번 잡으니까 메가 크리시 보고 있다. 규칙 피던가? 단분사는 필요 없겠지. 이제 고코스트 카드 좀잘 얻어야 될것 같은데. 신경도 유독가스. 강폭 미리 빠진 거 좀 아쉽긴 한데 빨리 시체 폭발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제가 빨리 죽을까? 얘가 빨리 죽을까?
너 채요 채 터져요 터져요 카카 폭주 예비는 영코라서 좀 그래 폭주 폭주 강화할까? 자야 엘리트 잡겠지 아니 엘리트를 가지 말고 강화를 좀 더 볼까? 지금 강화할 만한 게 폭주 정도밖에 없나? 그러면 그냥 패치 전에 코스트 감소였어요? 갑자기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트하, 어서오세요. 스네코가 최악체라고요? 스네코 33333 안 당해보셨나? 불격, 뱀사신경, 비타, 비타. 비타 0코나 1코로 뽑으면은 전략가처럼 쓸 수 있는데 근데 버리기가 없어 똥공격 아니 근데 똥공격 믿고 저거 넣기는 좀 그렇다 16 신경독 템플 똥공격요 패치 전에 패치 전에 아무래도 못쓸 똥카드였으니까 단도 4개면 16딜 무감각 3장 넣고 단도 100만원 가시오 무감각 3장 단도 4개요? 아이 팔레시아님 감사합니다 아 똥공격이 다음 턴 들어간 소였어요 핑핑이한테 한 대 맞는 거였지 어떻게 그런 똥카드를 기획을 했을까? 도갈이다! 도갈이다 도갈! 이게 스네코입니다 여러분 아이 약화만 걸었네 폭주 실폭 터져요 빵 전략가? 아이 전략가 뿔이 나오네 도갈이구나 전략가 뿔 별로 아니냐 이거 아이 전략가 이거 뭐 아이 전략 오토체스 제가 오토체스 좀 흥미가 안 붙더라고요 비타? 전략가? 리아까? 고개밖에 없어서 탑만 가는 탑솔로 템플 강화자 고개 강화할까? 아니야 높
신경독 시체폭발. 먹을까 이거? 안 먹어도 되겠지? 어차피 펜타그래프잖아. 야, 코스트 왜 이러냐? 템플? 칼질콘 촉매 나왔다. 넌 뒤졌다. 폭속촉 맞고 촉촉해질 준비해라. 널 촉촉하게 만들 것이다. 프리탄 필요한 거 아니야? 뭐 도제비요? 이거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아니 님들 첨탑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네요.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탄성 플라스크. 아 이거 폭속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총매만 쓸까? 그러면은 맞아 죽지 않을까? 한 바퀴 더 돌려야겠다. 아 폭촉은 못 썼네. 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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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이거 나 못 보여가지고 잘았다. 야 이거는 유령이지. 유령 빠따 줘. 도가리인데 태양계 모형 해볼까? 신경독 이런 거 더 뽑으면은 괜전도 뽑아야 되고. 근데 스네코의 3코스트 들고 가는 것도 손에 많은데. 도갈 망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클리어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너무 결정하기 어렵다. 망치 나가신다. 형상 강화해야 되네. 다리 걸기 더 볼까? 이거 형상 신성 찾자고요. 팬텀 있고 커피. 드림캐쳐 커피 드리퍼. 환상의 조합. 어차피 저기밖에 없지. 상점 가고. 점도미 개싫어 진짜. 아이씨 죽이지 말걸. 아...
아니, 코스, 이 정품 스네코가 났습니다. 중독 포션 공중제비뿔 뿌리면 널만함 미끄러졌음 타봐. 아이 너무 좋다. 아씨 장난치나 장난하나 강폭 지우가 강폭. 아이 터졌네. 아이 방송 터졌어. 유하, 아유,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글씨가 터졌네요, 선생님들. 제가 폰으로 글씨 좀 켜보겠습니다. 아, 이제 세팅 올라온다. 안녕, 유튜브 안녕. 이제 곧 연결이 될것 같아. 아니지, 글씨 안녕인가? 아, 잠깐만. 아, 유튜브 안녕이구나. 유튜브 안녕.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연결됐다. 아이트하, 아이트하. 왜 방송 늦었죠? 어쩌라고요? 정령 강폭 줄까? 강폭 이제 필요 없지 않나? 강폭 쓸 만큼 썼잖아. 괜전 괜찮 넣어야지. 붕대 나옴. 그랬으면 좋겠네요. 타격 버릴까? 수비 버릴까? 수비 카드 많으니까 수비 버릴까? 야식 시켜 먹자. 아니 여기서 야식을요? 엥? 뭐 먹지? 아이고 발렌시아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식 미션이다. 이거 깨고 나서 균전을 사고 저기서 저거 유령의 형상 강화하고 그 다음에 균전 강화하고 이렇게 가자. 사막 갈 거면 돈 좀 남겨놔도 되고. 지금 시킬까요? 님들 야식 추천 받습니다. 핑핑이 요리. 신경독 먼저 쓰고 귀짓비 들고 가고. 이거 유령 영상 빨리 나와야 되는데. 등킨드 나스. 나왔다 유령 영상. 지금 쓸까? 지금 쓰자. 아껴봤자 나오는 거 없다. 족발.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폭촉은 다음 턴에 쓸수 있을 거니까 이번 턴에 이렇게 놓고 이제 폭주 3코 나오면은 똥겜이라고 욕하면 돼. 숫돌 강해져서 돌아왔는데? 강해져서 돌아왔어.
아니, 너 같은 쓰레기 필요 없다고. 팅샤 있는데 넣을까? 정령한테서 도망쳤네. 정령한테 도망쳤네. 호다닥 뛰어나왔네. 아니, 지금 총매 넣어야 되는데 이런 거 넣을 자리 있을까? 붕대 나오는 거 아니고서야. 근데 강폭이 아예 쓸모가 없는 건 아닌데. 네, 저우령도 거르는 카드 안 먹는데. 아니, 이런 씨. 아니, 장난하나. 겐전. 아니, 얼알. 얼알. 형상 쓰는 게 낫겠죠. 실과 바늘 일한다. 총매 걸고. 아니, 견전이 있는데 왜 견전을 쓰질 못하니? 다리 걸기 하나 더 넣으면 좋겠다. 망단 귀집이 맹독. 총매 쓸 거면은 맹독 넣어놓을까? 지금 독카드 한 장, 두 장, 세 장. 유독가스 번외로 치더라도 세 장이면은 많지는 않은 수준이네. 맹독 넣을까? 저거 기왕이면 신경독 나오지. 폭주 타걸. 아닌가, 폭주를 잡아놓고 있을까? 괜전으로 폭주 잡아놓고 이렇게 가자. 이제 폭신경독으로. 아예 탄플이 나왔었는데. 영코 방어 카드 잡아놓고 나중에 폭주 총매로 마무리. 형상 이제 써도 되지? 그러면 저것도 필요 없네. 수비 카드. 아니, 총매 뭐함? 우리 총매 뭐함? 폭맹촉 촉촉해져죠? 아주 촉촉해. 물음표 카드 계산된 도박. 걔도 팅샨데 하필 스네코네. 그래도 이거는 넣는 게 맞는 것 같아. 코스트 좀 주더라도. 넣는 게 맞는 것 같아. 제비, 고개, 다걸. 괜전 3코로 나오지 마라. 총매나 먹어라. 흐릿함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 저거 유령의 영상으로 끝날 것 같으면 필요가 없지. 근데 유령 영상으로 끝날지 안 끝날지도 나 모르는데.
실어보겠다. 실폭 총매. 이걸 또 현두미가 그지 같은 현두미를 엘리트한테도 안 맞았는데 더러운 현두미들. 폭주다벌 할까? 근데 폭주다벌 하면은 궤도까지 폭주 들어간. 어우 달팽이. 달팽이 싫다. 핑핑이는 곧 촉촉해진 채로 발견될 것입니다. 하찮은 놈. 저 빠졌어요. 형상 쓸까?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일 것 같은데. 겉촉촉촉으로 발견될 것이다. 뭐야, 폭주 총매 다 잡혔네. 지금 써도 잡나? 잡네. 달팽이 허접색. 허접색. 달팽이 커 깝치네 진짜. 아니 이게 뭐야. 형상이 너무 빨리 잡혔는데? 아 얘가 더 피만인데. 유독은 잎에 가서 씁시다. 백딜이나 먹어라. 근전으로 관리만 잘 해주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근전으로 관리하려면은 낮은 코스트가 나와줘야 관리하는데 안 나오네.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게임이 똥게임인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총매를 차라리 1패에서 쓸까? 그래서 총매로 잡고 2페이즈 형상 갈까?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예 독덱으로 2패 있는 애 상대하기 되게 힘드네. 총매는 갖고 있다가 수틀리면 바로 쓰면 되겠다. 일단 아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대충 총매 던지자. 던질까?
던진다 수고. 형상 한 장밖에 없는 것도 좀 그렇다. 그 판단, 그 선택. 아니, 이번 패 뭘로 잡니? 그러면 저번 패는 뭘로 잡는데요? 제비 타걸 생존자 고갱 시폭 탄풀 다 3코네. 이거 그냥 쓰고 고개를 갖고 있자. 유령의 영상 때문에 힘이 빠진다. 잡긴 잡았네. 나 커피 드리퍼지. 체력 좀 깎인 상태로 가겠대. 창방은 근데 시체 폭발 있으면 좀 편하긴 한데. 유령 영상 쓰고 시체 폭발로 잡고 그 다음에 펜터그래프로 심장전 힐 보면 되겠다. 다리 걸기 강화할까? 어? 스네골 폭주 사까? 스네골보다 폭주가 좋을 것 같은데? 폭주 하나 사고 족쇄 사까? 인공물 뚫을 때도 좋을 것 같은데? 스네골 사까 아니면 제거 할까? 스네골 저거 지금 독이 그렇게 안 모자랄 텐데. 스네코 세트 효과. 아니 중독 포션 있으면은 안 모자랄 텐데. 폭촉 들어가면은. 폭촉이면 몇이야? 세트 효과. 족쇄 나사까. 규제비 없지? 아 있네. 규제비 있으면은 또 필요 없지 않을까? 족쇄로. 타격 놈이나 지우고 넘어갈까? 근데 이게 제거해봤자 큰 도움 안 되긴 할 거야. 스네골? 아예 고민되네. 뭐야 이거 폭수 다 빠졌어. 이거 에너지 포션 여기서 빼야 되나?
누구한테 걸어야 되지? 빼야겠는데. 야, 그거 아니, 아이 더러운 게임. 쓰는 게 이득이지 일단. 아, 나 오리알콘이 아니라 실버가 되려구나. 에이, 코스트까지 끝까지. 누가 허접한지는 어? 알게 될 것이다, 자식들아. 걔 또 넣을까? 심장 창방 자식들아. 아, 누가 어? 어 임마 어? 폭풍전이야 임마. 걔도 팅샷 한번 더 할까? 형상 빨리 뽑는 게 진짜 중요한데. 괜찮 늦게 나와도 이거 게임 터질 수도 있다. 아이고, 이거 형상 바로 써야 되지. 폭수 또 다 빠졌네. 아이,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냐. 야, 이러면 총매 그냥 써야 되잖아. 심하. 아이, 얌얌얌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포션은 던지고, 유독도 써야 되고. 형상, 써야겠어. 나 이거 막을 방법이 없지. 형상, 맨 밑에 깔린 것보다는 맨 위에 나온 게, 낫기남. 이거 이렇게 어? 낫다고 빨리 생각해야 돼. 와, 코스가 좀 더럽네요. 총매 바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언제 폭수 찾고 있어. 귀집비 있다. 갓집비 갓갓비. 깬 것 같은데. 이제 QCP로 맞고. 깼다. 심장 어접색. 허접아. 야, 뭘 봐. 허접아. 아니, 왜 끝까지 3포예요? 아, 뭐 이겼으니까 됐어. 킹령의 황상 덕이다. 근데 이거 팅샤 개도시드네. 내가 저거 뭐냐 스네코 안 집었으면은 유도관에다가 팅샤 개도 고개 놓고 전략값을 집으면은 무한덱으로도 짤 수 있었겠다. 이 시대에서 대단원도 나오지 않았나 일막에서? 저번 시대였나? 한 번 더 시작하자고요? 아, 나 이제 치콜리타 그만하고 싶어. 아무튼 여기까지.